Mixer L Channel. 5번 축의 앵코더 시그널을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축은 조금 움직이는데, 축이 도는데, 전혀 안 움직였어요, 위치가. 그리고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커넥터가 저쪽에 붙어 있네. 아,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겁나 더럽겠네. 아, 엄청 더럽겠구나. 아, 머리 기름 먹겠네. 모자를 좀 쓰고. 아이고. 여기 아래 앵코더가 붙어 있는데, 아이고, 여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기 벌써 케이블이, 아, 완전 경화됐어요. 앵코더 멀쩡하려나? 아휴, 완전 경화됐어요. 이 기계에 기름이 새면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고객들이 그냥 기계를 계속 사용하시죠. 케이블들이 기계 오일에 케이블이 이렇게 오일에 오랫동안 묻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금방 경화돼서 끊어져요. 조금만 굽힘에도 케이블들이 쉽게 끊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숨쉬기가 답답해요. 더 빨리 체력이 소진되는 것 같아요. 아, 자세. 좋아요. 커넥터. 납땜 상태는 다 좋네. 뭐, 얘네들은 납땜을 하고 수축 표수를 안 붙였네. 상태는 괜찮고. 제가 이 납땜 상태를 보는 이유는 제 영상에서 여러분 설명드렸듯이 납땜도 오래되면 삭습니다. 납땜 부위가 삭는 것도 있고, 전선이 삭아서 납땜에서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앵코더를 교환하기 전에, 앵코더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납땜 부위부터 저는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 네, 이렇게 흔들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버릇 아주 좋아요. 아우, 괜찮네. 납된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앵쿠더 테스턱입니다. 일단 새 엔코더를 연결해서 위치가 잘 위치 피드백이 잘 가는지 컨트롤러에 잘 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빠졌네. 그럼 모터에 엔코더를 돌려서 자기 모터에 붙은 엔코더를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엔코더가 고장이 아닌 경우 엔코더를 돌린다면 설정해 놓은 축의 원점이 틀어집니다. 만약에 엔코더가 원인이 아닌 상황에서 원점이 틀어지면 원점을 다시 맞춰야 되죠. 근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원점 재설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새 엔코더로 그 위치를 새 엔코더를 돌렸을 때 컨트롤러에서 위치 값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뭐래? 뭐야, 왜 12V가 안 들어왔지? 희한한데? 12V가 안 들어왔어요. 12V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12V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엔코더를 한번 손댔다 하면 축의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축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원점을 잡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점 옵셋이 있는 축도 있고 그래서 저도 원점 복귀하려면 원점을 재설정하려면 저 이렇게 시방서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12V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환하게. 자, 24M. 12O, 12Z, 12O, 그라운드, 12E, 여기 있네. 12E. 이런, 12. 네, 12V 잘 나오네요. 어디보, 아이고야. 비교 5번. 이놈이네. 위에서 세 번째 거? 아까 D랑 F로 한 적은, 자, D랑 F. 그래서,
놓고 저쪽에서 단선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안쪽에서 끊어진 게 원인이 맞는지 D랑 F 맞네. 단선 아니네. 잘 안 됐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여기 커넥터를 빼놓고 어디가 끊겼나? 단선 체크를. 단선 체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냥 찍어도 나온다는 얘긴가? 어? 헐. 헐. 뭐야, 쇼트야? 쇼트. 쇼트. F랑 D랑 쇼트. 뭐지? 랑 D랑 쇼트, F랑 D랑 쇼트요? 뭐야? 저쪽에 빼놨는데? 자, D랑 F, D랑 F 맞네. 단선 아니네. 여기 커넥터를 빼놓고 어? 헐. 자, D랑, 어? 여기는 A, B, C, D. 여기는 다 끊겼는데? 쇼트가 아닌데? 어디서 끊겼나 보다. 끊기고 씹혔나 보네. 입은데? 어디가 끊겼나? 어디 가? 뭐지? 헐. 헐. 야, 이 뭐야 이거. 씨. 헐.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쥐가 쏠았나 보네. 쥐가 쏠았나 봐요. 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단선 체크를 파워라인만 했는데. 아, 이게 뭐야. 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쥐가 쏜 자국이네. 아이구야. 아이, 쥐똥 다 갈갔네. 와, 쉣. 어휴, 이거 뭐. 아이고, 지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겨 있었어요. 아. 다행히 다른 선들은, 다른 케이블들은, 아, 더러워, 씨. 이렇게 크게 손상 입은 것 같진 않습니다. 실드도 살아있긴 한데,
이런 건 괜찮나? 아, 여기도. 아, 얘도 안 되겠다. 얘 뭐야. 근데 보니까 이 5번 축 뿐만 아니라 3번 축도 쥐가 많이 쏠았더라고요. 밝아 먹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까 끊어졌던 거 연결제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 예, 3번 축도 뭐 좋지 않아서 다시 자르고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장비라서 이렇게 틈들이 많아요. 요새 장비에, 요새 들어오는 전장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생지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옛날 장비들은 그렇지 못하네요. 사방이 뚫려 있죠. 그럼 시켜놓고 그죠? 여기 보면 유니공이 12V에 불이 들어왔죠. 예, 여기 이것도 들어온 것처럼 보이네. 여기 유니공6에 이쪽에. 예. 아, 연결이 잘 됐네요. 선을 이어서 전원은 들어오는데, 역시 앵쿠다가 반응을 안 해요. 원래 지금 뭐야, 아유, 채널 C랑 A랑 두 개 다 들어와 있는데, 아, 자, 어디 추구 쪽 움직여 볼까요? 지금 축을 움직이고 있는데 안 변해요. 시그널이 안 변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안 변해요. 네, 앵쿠더도 아마 단선되면서 뭐가 잘못됐겠죠?